양성평등 정책과 교회 지도자 성인지 감수성이 교단 내 양성평등 실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기독교 대한감리회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에서 발표된 교회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회별 설문조사 결과 성도 50.7%는 교회 성폭력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. 또 교단 지도자들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양성평등 교육 수준은 67.1%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워크숍 참석자들은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 정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36회 총회 분과위원회에 제안할 정책과 내년 입법회의에서의 추진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.